네, 저희가 이제는 특별 전시실로 자리를 좀 옮겨서 아까 하던 얘기를 좀더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연구를 하실 때 이제 사체를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사체는 정말 안타깝지만 왜 생기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가 그 사체를 전문으로 연구를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거북이가 보호종이다 보니까 네. 얘네들을 잡아서 연구하는 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잡아서 연구를 하고 풀어주더라도 그 거북이한테 많은 그 고통을 주는 걸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체로 발견되거나 아니면 그물에 걸려서 구조되는 애들을 주로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체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북이가 어떤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를 또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북이가 죽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이 그물에 걸려서 익사하거나 아니면 그물에 걸려서 사지 중에 일부가 절단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선박에 의한 충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에 의해서 장기에 손상을 입는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이유로 거북이가 죽게 되는데요. 그런 거북이들이 바다에서 죽게 되면 파도에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해안가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안가에서 거북이를 발견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박사님 그 해안가에서 혹시 거북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은 당황을 할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전시실에서 봤던 크기의 거북이라면은 저도 깜짝 놀래서 바로 신고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몸을 피한 다음에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죽어 있으니까 안 움직이긴 하는데 이게 거북이를 발견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청 당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거북이를 발견하면 요새는 그 해경에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112에 신고를 해서 그러면 이제 해경이 그 거북이가 살아 있으면 이 거북이를 전문으로 구조 치료하는 기관에 연락을 해서 구조 치료를 해가지고 바다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다쳤을 경우에는 그 서식지의 보존기관이라는 곳에서 또 얘네들을 치료해서 바다로 돌려보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 해경이 지자체와 연락을 해서 저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연구용으로 이 표본을 기증하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 의해서 그 사체들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사체를 가져다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흐름이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연구를 할 방법이 사체를 연구하는 것이 주로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연구를 진행하시다가, 이제 바다 거북들이 또 종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종 안에서도 여러 바다 거북들이 또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혹시 좀 애착이 가셨던, 개체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애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정말 다양한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그 다양한 연구에 해당하는 거북이들에 대해서 각각 사연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조를 해서 치료해가지고 바다로 돌려보냈을 때의 그런 성취감도 분명히 있고, 저희와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같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공 정식을 해가지고 거북이 알을 받아서 걔네들을 바다로 돌려보냈을 때, 그 거북이도 의미가 많이 있고요. 거북이 알을 받아서 부화를 시켜서 보낸 건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거북이들이 직접 올라와서 산란을 하기에 좀이 환경이 춥고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서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거북이가 국제적인 멸종위기 종인데 야생 개체 수를 조금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해서 아쿠아리움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거북이를 실내에서 인공으로 교미를 시켜서 알을 받아서 그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시킨 다음에 바다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저기 여수에 있는 아쿠아 플라넷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알을 받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요. 네. 그 개체들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도 하고 네. 연구를 하면서 좀 이 성장이 어느 정도 된 개체들은 네. 바다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 영상을 보시면 방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생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거북이를 자연 방류할 때 네. 크게 보면은 그 그물이나 선박에 의한 충돌로 부상을 입은 개체를 구조해서 걔네들을 1년 이내 기간 동안 치료해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이 있고요. 그 외에 아쿠아리움 같은 데에서 알을 받아가지고 부화를 해서 어린 개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크게 뭐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크게 보면 역할이 다르고요. 이 성체를 치료해서 보내는 거는 야생 개체 수 회복에 많이 기여를 하는 역할도 있고요. 이 어린 개체들을 보내는 거는 얘네들이 야생에서 생존 확률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아, 네. 개체 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은 좀 덜할 수 있지만 아, 그렇군요. 일반인들한테 이런 그런 경각심 같은 거라든지 얘네들에 대한 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데도 많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일부가 성체로 성장하거나 교미에 성공해서 알을 낳는다고 하면 알을 거북이가 한 번에 100개씩 이상 낳기 때문에 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개체수 회복에 기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거북이가 전종이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고 거북이가 생존할 수 있는 북방 한계 쪽이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는 개체를 계속 이렇게 내보내주는 것과 네. 개체수 회복에 조금 기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8년에 있었던 붉은 바다 거북의 자연 방류는 좀 더 특별했던 사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붉은 바다 거북이 멸종 위기 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거북이가 다 중요하고 다 이 멸종위기에 처해서 보호해야 되는 게 분명한데요. 붉은 바다 거북은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번식이 가능한 거북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연구를 조금 더 개발해서 완성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해안에서 붉은 바다 거북이를 번식시켜서 바다로 돌려보내는 활동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붉은 바다 거북이 다시 성장했을 때 자기가 태어났던 이 해역까지 돌아와서 다시 번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보다 한 20, 30년 뒤를 보고 얘네들의 그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붉은 바다 거북의 이 실내 증식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좀 해야 되는 과제 중에 네. 있습니다. 네. 저 영상에 나오는 KOR0093 여행을 떠나다 라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여기서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거북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자연방류 활동의 네. 하나였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런 활동을 해오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는 크게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KOR0093번의 사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졌는데 먼저 저 KOR0093번이라는 번호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북이가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더라도 이 거북이는 실제로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생각해보면 동남아에서 태어난 거북이들도 우리나라까지 네. 오고요. 네. 일본에서 태어난 거북이들은 멀리 네. 멕시코까지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거북이가 멀리 이동한다는 정말 얘기거든요. 멀리네요. 수천 킬로미터를 회유하면서 생활하는데 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만 연구한다고 이거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관련된 거북이 연구하는 기관들이 서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자라는 네. 측면에서 네. 그 거북이한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게끔 이런 설정을 해놨는데 저 KOR0093은 우리나라에서 93번째에 나간 바다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거북이마다 그 소 귀에 붙이는 이어 태그처럼 거북이 앞발 뒤쪽에 이 태그를 붙여서 이 KOR의 1번부터 번호를 매기고 있는데요. 네. 이 93번 개체 같은 경우에는 만으로 5살 된 붉은 바다 거북 어린 개체였습니다.
이 개체는 원래는 나고야 수족관이라고 일본에서 태어난 개체였는데 우리나라에 전시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이 전시보다는 얘네들을 자연으로 풀어줘서 개체수 회복에 기여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활동에 대해서 알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연 방류가 결정됐던 개체였거든요. 그런데 왜 특별한 사연을 갖게 된 거죠? 이 KOR0093번 같은 경우에는 이 나갈 때 KOR0093번이라는 태그를 붙이고 나가는데 이 개체들이 아까 저희가 사체를 주로 연구한다 그랬는데 사체가 자원관에 들어와서 자원관 수장고에 들어갈 때 AR이라는 번호를 또 받게 됩니다. AR은 Amphibian Reptile이라는 번호인데 이 번호가 이 개체가 유일하게 KOR 번호하고 죽어서 다시 돌아와서 AR 번호를 가진 저한테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개체였습니다. 이 개체가 우리가 자연에 돌려보냈는데 죽어서 우리한테 다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진행할 수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종이 개체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면 왜 죽었던 건가요? 이 개체 같은 경우는 만으로 5살쯤 돼서 크기가 한 45cm 등갑 기준으로 컸는데 얘네들이 자연으로 돌려보냈을 때 자연에서 잘살수 있을까라는 걸 확인하는 게 저희한테 좀 숙제였습니다. 어린 개체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 우리나라 환경이 너무 얘네들한테 춥고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없고 해가지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사이즈가 좀 컸기 때문에 인공위성 추적기를 달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위성 추적기를 달아가지고 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 같이 보낸 다른 친구들은 일본까지 여행을 하면서 수개월 추적이 일본까지. 됐는데 이 개체는 11일 만에 죽어서 부산에서 발견되었거든요. 이 개체의 이동 경로를 저희가 위성으로 체크했을 때 제주도에서 이렇게 대마도 인근으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이동하는 걸 확인했는데 어느 날 아까 그 해경의 신고가 접수돼서 이 사체가 저희한테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개체에 대해서 왜 죽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공동 연구진들하고 부검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검 결과가 어땠나요? 이 거북이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이 같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가 없어서 부검하는 수의학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기생충, 뭐 미생물, 뭐 부검, 장내 쓰레기 이런 것들 연구하는 다양한 이 유관기관이 연구를 같이 했는데요.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부검을 했을 때 장기 내에서 장기 엑스레이에서부터 이상한 것들이 발견됐었어요. 장기 엑스레이 사진에 보시면 여기 식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위와 소장, 대장에 이르는 구간에 이상한 이물질들이 엑스레이 상에 보였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기를 이 식도부터 이렇게 개복을 하면서 열어서 확인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 많은 플라스틱과 폐어구들이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11일 만에 225 조각이나 되는 그런 쓰레기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이제 단순히 먹고 싶지 않은데 먹은 건지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하고 먹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생물은 아주 다양한 먹이를 먹게 되는데 어떤 종은 자기가 원하는 한 종류만 먹는 종이 있고요. 어떤 종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종을 먹는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거북 같은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하고요. 특히나 물속에서는 이 파충류들은 숨을 수면에서 쉬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코를 막아두게 돼요. 그러면 물속에서는 냄새를 맡아서 먹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시각에 의존해서 그 먹이를 찾게 되는데, 물속에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나 비닐, 폐어구 등은 자기들의 먹이가 되는 해파리나 해조류, 해면, 이런 것들과 아주 비슷하게 보입니다. 거북이는
물고기처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가는 아주 느린 생물들을 거의 대부분 섭식하게 되는데요. 그런 걸로 오인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많이 먹게 됩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리움 내에서 정해진 먹이만 먹다가 제주도에서 방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다시 발견되는 그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은 우리가 이 개체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플라스틱에 노출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류했을 때부터 죽어서 발견된 이 11일 동안 이 많은 플라스틱을 먹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 표본이죠. 외국에서 사체가 발견됐을 때 개복했더니 플라스틱이 많이 있었어. 이거는 어느 기간 동안 플라스틱에 노출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 개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부산까지 이날부터 이날까지 이만큼 노출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네, 종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연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해양 생물들의 해양 쓰레기, 뭐 플라스틱 등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종의 습성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한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바다거북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바다거북은 느리게 이 수면에 떠 있는 것을 먹이로 오인하기 때문에 아주 많은 개체가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먹이로 먹게 됩니다. 그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80% 이상 거북이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아주 작은 단계까지 생각하면 거의 다 먹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사람도 작은 플라스틱을 자주 삼키게 되는 그런 실수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사람은 이거를 배설함으로써 없어지거나 정심하면 이제 수술을 할수 있죠. 근데 이제 거북이의 경우에는 항문의 크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큰 플라스틱이 장기 내에서 뭉치게 되면 어느 순간 장기를 막아버린다거나 장기에 뾰족한 게 구멍을 뚫어서 장 내용물이 이 복강으로 나와서 문제를 발생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주 큰 비닐들을 먹었을 때는 위가 꽉차 있어서 거북이 스스로 나는 지금 배가 부르다라고 인식하게 돼서 먹이 활동을 안 해버리는 그래서 굶주려서 죽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다거북 생태부터 해서 저희가 많은 신기한 얘기들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까지 듣게 되었네요. 살짝 이제 마음이 한쪽이 좋지 않은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런 사연을 통해서 앞으로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 보시니 어떠셨나요? 아, 저도 이 관련된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눌 수 있게 같이 질문도 해주시고 얘기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도 아주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나 이런 그 여러분들이 이런 사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연구에서 실제로 거북이 배에서 나온 쓰레기들 중에 상당수는 흔히 바다에서 발견되는 어구뿐만 아니라 육상에서 초래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좀 많이 인지하시고 모두가 조금씩의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와서 바다거북의 표본도 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 노플라스틱 기획전시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양생물에 대해서, 그리고 해양 쓰레기의 문제에 대해서 들은 바는 익히 있지만 사실 이렇게 눈앞에서 와닿게 설명을 들은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우리 주변을 좀 더 둘러보고, 그리고 자칫하면 잊기 쉬운 생활 속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는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